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연기는 북촌 방향에서 나오는 장면이고요. 재밌게 봐주십시오. 이유가 없죠, 이유가. 이유 없이 일어난 일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는 건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개만 취사 선택해서 그걸 이유라고 생각의 라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몇 개의 점들로 이루어져서 그걸 이유라고 하는 건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컵을 밀어서 깨트렸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 왜그 컵이 거기에 있었는지, 그리고 난왜 몸을 딱 움직였는지. 아니, 사실 대략 숫자만 잡아도 수없이 많은 우연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 깨진 컵이 아깝다고, 왜 이렇게 덤벙대냐고, 그 행동의 주체가 나라고 그냥 욕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내가 이유가 되겠지만 내가 이유가 아닌 거죠. 에이! 아니, 그러니까 현실에선 대강 적고 반응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실제에선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행동들이 항상 완벽하지 않고 크게 한 번씩 삑사리를 내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환입니다. 저는 지금 배우 말고도 요가로,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나마스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요가뿐만 아니라 평소에 뭐 러닝, 산책, 그 다음에 홈트레이닝, 뭐 축구 이런 액티비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혹시나 배역 중에 그렇게 몸 쓰는 배역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네,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공연을 할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정갈하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연출들은 저한테 좀 개구쟁이 같은, 아니면 제가 좀 망가지는 이미지를 원하더라고요. 네, 그런 연기도 가능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저를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촬영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